선생님들 반갑습니다. 지금 중간고대 대략 중간고사 보고 계시죠? 저희도 마침 중간고사에서 오전에 수업 안 하고 그 컨디션 좋은 채로 이제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. 저분은 광주에 있는 선생님이신데 사이버 커뮤니티 속에서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의사 교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문제 풀어보셨나요? 풀지 마세요. 선생님들 푸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 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. 이거를 그린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르시죠? 이게 숭인여중 학생의 작품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 제가 94년부터 숭인여중에 근무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어느 여학생의 작품이에요. 정말 이렇게 작품이라고 애들 숙제를 작품이란 말을 붙여주게 되었는데 여기 이 ICT 활용 수업이 사실은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. 이름을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학생은 제가 당시 2학년 학생, 여학생이었는데 교실에 수업을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제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. 고요한 성과 같은 아이였어요. 제가 좀 덜컥 겁도 나고 요즘 애들 좀 겁나거든요. 괜히 함부로 야단쳤다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담임선생님 여쭤봤습니다. 그랬더니 2학년 주제에서 꼴찌에서 셋째. 좀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됩니다. 근데 어느 날 얘가 나서 그 연습장을 이렇게 봤는데 그 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형, 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냐? 좋아한대요. 2학년 전체에서 꼴찌에서 셋이면 단어 몇 개나 알겠습니까? 그냥 넌 이거나 한번 해봐. 교과서에 나온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네가 한번 그림 사전 만들어봐. 만화 사전 만들어봐. 근데 얘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한마디 말도 없던 애가 이렇게 그려간 거예요. 제가 말 되네. 그 조용하던 그 어린 그 여학생의 속에 그냥 보시죠. 3번 얘 이렇게 바보라고. 우리가 이 면을 찾지 못했다면 얘는 영원이고요. 그죠? 걔는 바보 이렇게. 근데 이 아이 얼굴 표정 그린 거 보세요. 떨어뜨리다라는 그림 그린 거 드라. 그리고 6번 프리즘 감옥. 10번에 윈드. 제가 이걸 보고 야, 그 윈드를 표현한 것을 보고 이 아이 속에 이런 엄청난 재주가 숨어 있었거든요. 그리고서 이거를 이제 걔를 친화해 주기 위해서 그냥 복사를 한 반치를 해가지고 그 반에서 자 한번 풀어봐 이렇게 만드셨어요. 그때 제가 좀 시청률 때문에 좀 허덕일 때였거든요. 보통 수업의 시청률 두 명 봐주고 세 명 봐주고 많이 봐요. 원래 제 고등학교니까 남자 고등학생이니까 이건 그 건의 하나만 가지면 되거든요.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면 때려줄 때도 있고. 근데 그 당시 여중을 하는 때릴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시청률이 막 때리질 못하니까 시청률이 마구마구 떨어지는 두 명, 세 명 쳐다봐주면 고마운 거예요. 근데 이걸 복사해서 딱 나눠줬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눠주자마자 애들이 갑자기 놀라는 기생들이 한 1분 지났는데 여기 빠져들거든요. 우리 저는 정말 공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안 들었죠.
애들 왜 이렇게 조용하게 갑자기? 그래서 등산실에, 아, 저 이번 말 일이 아니네. 그래서 모든 학교 등산을 해가지고 모든 학교 다 이야, 비로소 처음 시청률 100% 되는 꼴을 봤어요. 이 한 장의 그림이 그런 눈을 미친 거예요. 7, 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ICT로 오게 되냐? 이제 어느 날 인터넷에 그림들이 뜨라. 근데 그 그림들이 영어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다. 그렇다면 애들의 눈높이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. 애들이 100% 참여해주는데 내가 왜 그걸 외면하니? 그래서 이미지 활용수업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.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온 것이지 ICT 생기고서 수업, 이런 수업이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. 그러면 실감을 좀 하시기 위해서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구글.com 인터넷 사이트 주소입니다. 구글.com을 입력하시고